남쇼는 봄에 한번 하고 겨울에도 한번 합니다. 거기 항상 모든 악기사들이 출품을 합니다. 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실 출품작이에요. 남쇼 네, 출품작입니다. 흔히 뭐 남의 기타라고 얘기하는, 네, 바로 그런 대표적인 어떤 팬더의 그해 밀고 있는 모델,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랠리기 아주 뭐 지독하게 뭐 세게 돼 있네요. 뭐그 제가 16년 남쇼로 갔을 때도 이 투톤 네. 원래 색깔을 칠해놓고 그 위에 또 다른 색을 칠하고 깐 거가 적어댔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게 한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페이즐리 여기 딱 보시면은 네, 그렇죠. 페이즐리인데 페이즐리 위에다 흰색을 덮고 그다음에 깐딱 네, 그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우리 그 흔히 그 초등학교 때 하던 거 있잖아요. 색깔 이렇게 예쁘게 그렇고 칠해놓고 까맣게 까만색으로 한 칠한 다음에 다음에 못을 못을 이렇게 긁는 거. 그게 긁고 스크래치 기법이죠. 그런 느낌처럼 안쪽에 페이즐리를 심어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보리를 덮어놓고 그걸 디리깐 그 네. 느낌. 그래서 뭔가 기존의 일반적인 어떤 그냥 나뭇결 거칠게 드러나는 그 렐릭하고는 또 색깔이 색다른 좀더 그런 맛이 느낌이 있어요. 좀 있긴 있어요. 좀 무섭긴 무서워요, 이거. 네. 바스킨라빈스 먹다 흘린 것 같고요. 아, 네. 이거 괜히 여기서 야 이거 더 들어가면 이쁘겠다 이러면서 더 까는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바스킨라빈스 이거 파는데 스파이더맨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엄청 맛있습니다. 아, 그런 색딱 요거예요. 색깔이 이래. 아, 그렇군요. 아이스크림 이름이 스파이더맨이에요. 아이스크림 이름이 스파이더맨. 한 출시한 지가 뭐 얼마 안 얼마 안 됐죠. 됐나 보네요. 네. 한정 출시. 이번에 뭐 홈커밍 하면서 그거 그거. 출시한 건가 보군요. 어우, 지금 뭐 배스킨라빈스의 신메뉴 찾아 드시고 그러신 건가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맛있더라고요. 그거 아, 참. 예, 그래서 그렇군요. 뭐. 안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는 예전에 배스킨라빈스에서 딱 이런 색깔의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진생이라고. 진생? 네, 그럼 인삼이? 인삼이요. 그게 2000, 한 3, 4년? 제 꽤 기억으로는. 됐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그런 한약재 스타일에 좀 꽂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담배 도라지 피고 아이스크림 진생 먹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몸에서 막 한약재 냄새 나고. 녹용국 드시고 막 이러면서. 그러진 않았는데 약간 기호식품을 좀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뭔가 꽂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진생은 너무 매니악해가지고 진짜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뭐안 팔리고 막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색상이 이제 진생과 스파이더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 어우, 그런 생각만 색상이에요. 해도 좀 이상해.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식 명칭이 팬더 커스텀 샵2017남 리미티드 에디션 196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랠리. 아우, 길어. 엄청 기네요, 이름. 네, 정가 712만원. 할인가, 뭐 엄청난 파격 할인 행사에서 569만원에, 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569만원, 뭐, 정도면은 이제 그냥 뭐, 뭐랄까, 가격에 대한 약간 감이 없어요, 커스텀 샵할 때는. 그냥, 아휴, 그런가 보다. 그래, 그 가격에 그냥, 뭐, 팔아라. 약간 이런 느낌. 좀 체념하게 되는 느낌이 좀 생기네요. 할인가 569만원. 나머지 스펙 살펴볼게요. 셀렉트 엘더바디의 투피스네요. 냉목재가 1969U 쿼터손 메이플이네요. U. 딱 U형인가요? 잡아보시기 느낌. 유입니다. 네, U형의 쿼터손 맞아요. 메이플. 그리고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지판. 그렇겠죠, 뭐. 메이플 위에 메이플 올렸죠. 아닙니다. 맞아, 통 올렸나? 아니에요. 아, 뭐 네. 올렸구나. 네, 이거 올린 겁니다. 뒤에 스컹크 라인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빈티지 스타일의 머신 헤드에 42.8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240mm, 9.5인치 지판 공률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프렛은 21프렛까지 있네요. 네로우 톨 프렛입니다. 25.5인치 스케일 648mm고요. 그리고 픽업은 싱글 코일 핸드마운드 4개 69펫. 네, 장착이 되어 있고 6구. 네. 그다음에 미들에는 역시 다 이제 핸드마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1969 싱글 코일 픽업 세트입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70년 넘어가면 이제 뷸렛이 나오고 네. 69서부터 이제 라지헤드인데요. 네. 라지헤드에는 많은 정보가 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샌더 스트라토캐스터 위드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PAT27411146. 네. 이게 그리고 컨투어 바디 네, 오리지널 컨투어 바디 페이튼트. 이니마스틴 시그니처 자기 사인도 여기 네. 들어있죠. 이니마스틴. 정말 많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라지헤드 보고 계십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게 칼라입니다. 네, 여기 V 밑에 마크가. 네.
칼라로 딱 들어가네요. 여기도 있고요. 네. 아주 뒷면에 페이즐리무니까 아주 뭐. 예, 네. 진짠데요? 하얀색이 좀 더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먼저 칠하고 아, 그다음에 깐 것 같아요. 예.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딱 까봤는데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약간 공갈 페이즐링 공갈 페이즐 여기 이렇게만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막 아이 거기 아까 거기 안 거기 하지 마 약간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만 딱 까는 느낌. 네. 그래서 혹시나 호기심에 깠다가 아니면 누구 탓도 할 수 없으니까 까지 마시고요. 여기 그런 그 실험의 흔적이 보이죠. 여기, 네. 어, 여기 까도 된다 막 이럴까. 아, 여기 까도 돼. 요거는 깠다가 도로 덮은 것 같아요. 아, 깠다가 야 이거 아니다. 야 조각 다시 찾아와. 약간 네. 페이즐리 지뢰찾기 같은 네, 느낌이죠. 그렇죠, 네. 네.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거 뭐 6불에서 좀 길어. 오, 좀 무겁네요. 많이 무겁습니다. 99. 네. 아, 99.5. 99.5로 볼게요. 네. 많이 무겁. 야 무거운데? 뭐죠? 왜 무겁죠? 많이 무겁습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너무 가벼운 기타를 해가지고 더 무겁게 느껴져.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진짜 무겁네요. 네, 무게 몇 대 몇? 3.8470. 70. 네. 이번엔 이누 씨가 맞힐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우리 지난 시간에 기타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올라가지고 예, 약간 감이 담았구나. 떨어졌네요. 네, 3.5. 3. 그러면 내 기타랑 똑같대. 내 기타보다 훨씬 무거워 보여. 네, 3.59입니다. 3.59.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8짜리를 하니까 이게 또 0점이 확 떨어졌네요. 근데 그 SKB 백 있지 않습니까? SKB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왜? 네. 그게 가볍잖아요. 네. 그 생긴 거는 막 이렇게 플라이트 케이스 그 이렇게 하드웨어하게 생겼는데 가볍잖아요. 네. 그 지하양이랑 달아봤거든요. 네. 그 3.5kg야. 아, 그렇군요. 네, 거기다 넣는 순간 기타 두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네요. 중심이 맞춰져 있고 네. 손잡이가 팍신팍신한 게 있기 때문에 가벼워 들리는 거지. 이거저거 다 하니까 3.5kg더라고요. 그렇군요. 어, 4575. 이거 4575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네 이건 또. 커스텀샵 사운드 뭐 이제 대충 뭐 생긴 것만 봐도 뭔 소리가 날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이게 뭐 비닐로 소리 나겠죠? 네. 이게 새끼 저게 진짜 아 무기력해. 어 무기력하네. 네, 커스텀샵 특유의 힘 빠진 나른한 톤 듣고 계십니다. 픽업 소리는 좋아요 그래도. 아 좋죠. 좋은 소리입니다. 마샬. 세다. 자동으로 쳐지긴 쳐지네요. 하이가 빡
좋네요. 네, 뭐 좋겠죠. 그런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커스텀샵 사운드가 잘 나옵니다. 좋다. 그냥 멋으로 치는 거죠. 네, 멋이죠. 뭐 멋이야. 뭐 멋이죠. 뭐, 예. 멋 빼면 뭐 있겠습니까. 네, 네, 에이블루스 가겠습니다. 네. 블루스하기 뭐 딱 좋죠 뭐. 네. 뭐 좋겠죠 뭐. 네, 좋겠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뭔가 사운드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더 이상의 기대를 안 하게 돼요. 뭐 네. 그런 소리 나겠지 네, 뭐. 소리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는 사실 이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사운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도 못 드리겠어요. 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커스텀샵 사운드는 그냥 이거는 페이즐리를 속에 품고 있다라는 데 큰 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남쇼 출품작이다 보니까 안에 페이즐리가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를 뭐 굳이 다 채웠겠느냐 이 부분 약간 공갈 페이즐리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큰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쁘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갈 아니면 진짜? 진짜로 했겠죠. 네, 그렇죠. 이 가격인데 예. 권장 소비자 가격 뭐 700만 원이 넘죠. 할인 전에 712만 원인데 그 예. 페이지를 치한 가격까지 포함이 됐겠죠. 됐겠죠. 어휴. 예. 어휴. 이건 좀 부담이 없어요. 지금 쇠끼리 부닥쳤는데 전혀 까진데도 모르겠고 막 까져도 되겠죠. 어휴. 좋다 이거. 이게 좋네요. 네. 이거 그리고 좀 센스가 있어요. 줄을 다다리오를 꼈네요. 아, 네. 네, 좀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네, 그렇습니다. 페이즐리 색깔로 꼈어요 줄을. 아, 이 사람들 센스 있어. 아,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커스텀샵은 이제부터 한 줄평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으로 할까요? 아니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기타에 관한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몰 헤드보다는 라지 헤드가 훨씬 전 울림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사운드적인 특성을 잡아주시니까 네. 되게 뭔가 좀 든든하네요. 네. 묵직, 약간 묵직해요. 이렇게 또 너무 아까처럼 그거 지친 소리잖아요. 네. 무기력한 소리인데 얘도 뭐 기력이 있겠습니까? 네네. 무기력한 소리인데 조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랠리 그 안쪽에 페이슬리를 품고 있다는 게 참 되게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고 그걸 멋지게 잘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저는 파도 끝이 없는 커스텀샵의 숨은 매력 찾기. 그렇죠.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사운드적으로 뭐 계속 나오죠. 이거 집에 있으면 이거 이렇게 들여만 봐도 하루 가겠어요? 네, 아주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근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아 여기서 한번 둘이 까볼까? 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아서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보증서가 올 거란 말일까? 네. 그럼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깝깝하겠죠. 네. 내가 미쳤었나? 막 이러고. 정말 애증의 기타. 네, 애증의 기타. 그렇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점수. 점수도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네. 그 참 이거 페이지를 칠하고 또 하얗게 칠하고 깎대는 거에 그 정성 점수까지 해서 가격은 뭐 할인율이 뭐 워낙 높아서 싸구려고요. 막 거의 막 그런 값다 하는 거죠. 이제 점수도 어쨌든 소진행이면 8점 9점 이거 하드 케이스 주죠. 네. 뭐 이제 소프트 케이스에 담아줘. 네. 대충격. 근데 팬더한테 하나 좀 제안할 게 있다면 이제 하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 하드 쉘을 좀 선택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드 쉘 값을 빼주고 저 팬더 하드 케이스 한 3개, 4개 있잖아요. 아, 집에. 네네. 방 하나를 차지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우리 같이 부동산도 높은 이 지역에는 저 참 아주 네. 이 멋있긴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멋있고. 근데 이제 뭐 집에다가 하나만 놔두고 그냥 거기다 갈아껴도 되잖아요. 갈아껴도 되잖아요. 텔레나 스트레트나 다 똑같은 하드 케이스인데 사이즈 네. 똑같은데. 그래서 네 팬더에서는 뭐 그런 그렇다고 하드 케이스를 옵션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네. 뭐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하드 케이스 안 사실 분들은 좀 한 20만 원이라도 좀 깎아주고 네. 그냥 좋잖아요. 그럼 뭐 좋죠. 그렇다고 맥펜 가방에다 넣어주시지 마시고. 아, 그거 거의 비닐봉지에다 담아주는 그런 느낌이죠. 네. 비닐 소리는 안 되네, 막 이러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팬더 커스텀샵 2017 남 리미티드 에디션 196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랠리 무대 같이 보셨고요. 네. 헤비 투톤 랠리기죠? 네, 헤비 투톤. 올림픽 화이트 페이즐리 랠리기. 네. 엄청 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멋진 디자인에 멋진 사운드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뭐 명불허전이죠. 네. 지겨운 듯 계속 나오는 매력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고 더 재밌는 모델 그리고 또 눈이 확 들어갈 만한 완전 이런 거 개성 넘치는 네. 또 그런 커스텀샵 모델들 또 들어오는 촉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